경기도 일산에 위치한 국립암센터. 보건복지부 문영표 장관이 보건복지부와 국립암센터에서 운영하는 금연상담전화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암의 치료도 중요하겠지만은 뭐 조기 발견이 더 중요하겠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암에 대한 예방일 겁니다. 특히 폐암의 경우에는 금연이 가장 큰 예방 사업일 것 같습니다. 최근에 뭐 이제 금연 상담 전화 이것이 아마 많이 폭주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래서 잘 지금 작동이 되고 있는가 제가 한번 또 여기 찾아뵙게 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2006년 도입된 금연 상담 전화는 보건복지부 국립암센터가 제공하는 무료 금연 프로그램입니다. 보건학, 상담심리학 등을 전공한 전문 상담사가 금연을 결심한 이용자에게 정기적으로 전화를 걸어 금연을 돕는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국립암센터에 따르면 월평균 금연 상담 전화 문의 건수는 2012년 1,357건에서 지난해 5,648건으로 2년 만에 4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월평균 상담 제공 건수도 2012년 5,432건에서 2013년 7,052건, 지난해 10,365건으로 크게 늘었는데요. 센터 관계자는 2013년부터 상담 전화번호가 담뱃값에 유통되면서 이용자가 크게 늘어나는 추세라고 말합니다. 상담 요청 건수가 월평균 한 5,600건 정도 되는데 1월 달 들어서 첫날 저희가 한 1,200콜, 하루 1,200콜 정도 요청이 들어온 상황이고요. 실질적으로 상담에 등록하신 분들한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도 있기 때문에 새로 들어오는 상담 요청에 대해서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한 200에서 300건 정도밖에 응대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영표 장관이 금연 상담 전화센터를 찾은 날 역시 상담사들은 금연 상담 문의 전화 응대로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습니다. 보통 한 분이 이제 상담하시면 얼마나 시간이 걸리세요? 저희가 등록 상담은 평가 부분까지 들어가서 한 40분 정도 걸리고요. 첫 상담은요? 네. 예. 그다음에 이제 이후에는 상담 프로토콜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지만 5분에서 15분 정도까지 상담을 진행합니다. 첫 번째 전화 상담 시 금연 시작 날짜와 흡연 습관 등 개인 정보를 등록. 이후 한 달 동안 전담 상담사와 14차례 전화 상담을 하게 되고요. 그 후 11개월 동안 7번 상담이 이루어지는데요. 이렇게 1년 동안 관리를 한다고 합니다. 상담을 해서 성공률이 한 반 정도 된다고 하셨나요? 1년 동안 단 한 개 피도 피지 않는 금연 성공률은 26% 정도. 26%? 네. 네. 근데 전 세계적으로 보면 캘리포니아가 제일 잘하고 있는데 20% 이 정도 되는데. 아, 그래요? 네. 1년 동안 한 개 피도가 아니라 전화를 걸어서 지난 7일 동안 당신 핀 적 있냐 없냐 이걸 묻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더 엄격한 평가를. 네, 1년으로 26%. 네. 세계 최고 수준이네.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효과적인 금연을 위해 앞으로도 노력해주세요. 금연 상담 전화센터에서는 학교, 기업체, 각종 단체 등을 방문해 금연 교육을 진행하고 교육과 연계해 상담 서비스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청소년들이라고 하면 중학교, 고등학교를 가시는 건가요? 초등학교 5, 6학년부터 초등학교도 가시고요. 예, 그다음에 뭐 학교나 뭐 또 다른 민간 단체나 직장 단위에서도 요청을 해오는 경우가 있으면 이런 코디네이터 쌤하고 상담사들하고 전문가 같이 나가서 교육하고 그다음에 상담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또 신청서 받아가지고 갖고 와서 또 서비스 제공해주고 이런 방식. 무료로 하시는 거죠? 무료로 하시는 거죠? 네, 무료입니다. 그 좀 비용은 뭐 저희가 예, 당연히 무료. 저희 정부가 대드릴 테니까요. 그래서 확대 좀 해주시고 알겠습니다. 정말 금연하시고자 하시는 의지만 있으시면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드리고 또 지금도 뭐 보건소 가시면은 뭐 금연 보조제나 이런 것들 무료로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여튼 적극적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해서 2월 뭐 가능하면 2월부터는 이제 일반 병의원에서도 금연 치료 상담 받고 할 수 있도록 해드리고 또 거기에 대해서 건강보험을 적용해 드리는 이런 것들도 이제 빨리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흡연자들이 금연 성공률을 높이고 건강도 되찾을 수 있도록
정부의 금연치료 지원 정책이 더욱 탄탄하게 뒷받침되길 바랍니다.